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예전 히든 캐릭터 영상에서 소개하지 않았던 사무라이 스피릿츠 시리즈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. 사무라이 스피릿츠는 캐릭터가 가까워지면 주민이 되고 멀어지면 줌 아웃되는 화면 연출을 보여주는데요. 1편의 경우 버그를 이용하면 일시적으로 화면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. 먼저 하토리 한조나 갈포드를 선택해서 그림자 분신을 사용하고 캐릭터가 바닥에 착지할 때 EP 컨트롤러의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.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이 줌 아웃되지 않고 고정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폐결핵으로 죽을 듯 하면서도 죽지 않는 캐릭터인 우쿄는 후반에 사과를 던져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데요. 2편의 무기 파괴 기술인 7번의 능력을 C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사용하면 평상시보다 더 큰 사과를 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사무라이 스피릿츠 제로에는 대전 게임에 있으면 안 되는 치명적인 버그가 존재하는데요. 주베이를 선택해서 게임 중에 무기를 버린 후 상대방이 쓰러져 있을 때 다운 공격을 하면 게임이 강제 리셋됩니다. 오락실판 사무라이 스피릿츠 천하제일 공격점은 히든 캐릭터이지만 히든 캐릭터 같지 않은 캐릭터가 존재하는데요. 오프닝 화면에서 초대장 장면이 나올 때 EP에서 A버튼, EP에서 B버튼, EP에서 C버튼, EP에서 D버튼을 입력 후 초대장이 잘리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EP의 스타트 버튼을 연타합니다. 커맨드 입력에 성공하면 효과음이 들리고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보라색 나코루루를 고를 수 있습니다. 보라색 나코루루는 원래의 나코루루와는 성능상 차이는 없으나 나코루루 팬들을 위해서 넣어둔 게 아닐까 싶네요. 플스2판 천하제일 검객전은 SMK 팬이라면 좋아할 만한 히든 캐릭터가 숨겨져 있는데요. 겐주로, 니코친, 참참, 지거를 포함한 33명의 캐릭터로 아케이드 모드를 클리어 후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크로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2편 시절의 크로코는 VS 모드에서만 플레이 가능했지만 해당 작품의 크로코는 아케이드 모드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. 크로코는 대부분의 필살기가 장풍 계열로 되어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킹오파 캐릭터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